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오서 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길잘 달려가셔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대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모스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신데 그렇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모스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공법을 오직 공법을 물처럼,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이 표현 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리한 그런 사회, 부정적이 한 그런 사회 가운데 사회 계획을 할때 바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보게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이 아모스 말씀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정, 정의와 이 공법 법이 바로 시행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모스는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서 소선지서 1 2 가지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스이고요. 아모스의 원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양을 기르기도 했다라고 하고 또뭐 뽕나무 또 사업 아니면 뭐 그런 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사역,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처지든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어부였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나 이래서 안 되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무 수 선지자가 이렇게 뭐그 평범한 어떻게 보면 시골 농부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그 드고아라는 집 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선지자 가는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별로 없거든요 선지자 가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아모스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것이 바로 그 드고와 지역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줄기가 흐르는 것이고 밑에 크게 있는 것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래서 그 옆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7km 떨어진 것이 바로 드고와라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을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고요.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조금 더잘 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 드고아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저곳에서 사역을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바로 그베델리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북이사라에서 사역을 담당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풍부할 때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외적으로도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데 안정한 그런 누리던데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어, 어떻게 보면 북한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 외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가 많았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문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이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그러한 망가짐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리대금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 선지자가 가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냐면, 어,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 이 나라가 천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돌이킵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물론 전할 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리 뭐 경고를 하고 한다 고라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예레미야이 아모스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아모스 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에가로지은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듣는 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나 주변 신앙인들의 그런 권면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가서는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데 듣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은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절 말씀 보면 천여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일으킬 자 없다. 결국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어? 든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스라엘하고 표현되어져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외적인 침복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 그리고 숭별했던 그 나라가 짓밟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업에는 100명만 남고 1 0 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업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다 인구의 감소, 10분의 1는 감소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 말씀을 하면서 어, 이것을 지금 이 암호수신자는 보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아닌데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슬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깨우치지만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 아모스 선지자에게서는 벌써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강대했던 그 순결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길 다시 일어날 길이 있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바로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 여러분 살, 삶에 대한 어, 것들이 정말 그, 어, 우리가 그 생살려고하는그 의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 옛날에 뭐 어렸을 때 그를 들었던 얘기가 어떤 병을 낫고 살기 위해서 뭐 똥물을 퍼마시고. 시체, 뭐, 그 물품,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구역성에 보면 11기의 하 6장에 보면 아라망 베나다시 그 사마리아성을 포위했을때 먹을 게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서로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네 자녀, 내일은 네 자녀. 살기 위해서 인간이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데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어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잔인한 그런 방법이라 어떻게 살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 살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얘기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너무나 반복되는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인 거죠. 이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무 선제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 39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왕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반드시 산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반드시가 빠진 거예요. 이런 어? 반드시 산다 다시 산다 이 말은 일점이라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길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뭐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무 의사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제대로된 의사를 만나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도움을 입는 거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마치 진통제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장 가운데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네, 있어 보니까 뭐몰 목사님, 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많이 회복되시자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있어 보니까 의사를 만나는 게참 어려워. 병원에 있으면서도요. 의사랑 만나서 대화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잠깐 돌때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 놓치면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이렇게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의사는 못 만나. 의사는 못 만나. 너무 바빠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 집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 줘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계속 잘 만나 준대요. 치료를 지금 잘 받고 계신대요.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시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보고 싶은데 못 만나잖아요. 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겠다고 우리가 오기만 하면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기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이 지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아픔을 가지고, 너 이거 그 실패를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니다 그러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샬롬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는 거.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병들고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람을 찾을 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습니까?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면 그가 극히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해주시는 거예요야 이놈 이제 왔냐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래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6절도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 요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보시다 시작. 너희는 아, 예, 예, 아닙니다. 야 아모스 오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데라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리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이름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가 새벽에 말씀을 읽은 거였거든요. 새벽 동동을 할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삼성 다니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듣더니 아, 삼성이 나왔다고.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만드지았더니 하나님 이 만드셨다고 농담으로 하시더라고 농담으로. 여러분 이게 북두칠성과 오리곤 성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신 걸 말씀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섬리하시는 분,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망의 그 어둠의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물을 불러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아라. 여러분 누가 비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비가 온다라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를 적절한 때에 따른 시에 따른 그런 비를 내리시는 복을 내 내시는 분이시죠. 또한 바다와 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하고 할때 복을 주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계속. 제약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노예의 홍수를 상상되는 바로 심판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의 앞에 주를 찾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주를 찾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0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호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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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게 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애를 누리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44편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말미암아 복이 있는 은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될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갈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를 누리는 저의 여러분들 주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야만 살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우상을 멀리해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야만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막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게 뭐냐 우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상 패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들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도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길갈도 여러분 익숙할 것이고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과 남쪽을 나타낼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베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의 그 죽임을 피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두려워서 미래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곳. 그러니까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을, 베델을 통해 가지고는 여사사 두보라가 통치했던 것이고 사무엘이 베델을 중심으로 통치했던 그러한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지 말래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그,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열두 돌을 치해서 단을 쌓았던 곳이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바로 길갈인 것이죠. 초대 왕 사울이 바로 왕이에 올랐던 것이 바로 길갈인 것. 이런 장소인데 가지 말래요. 부엘세바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인데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래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그오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왜 일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는데 지금 북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북강국은열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한국은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북강국 이스라엘이 열 지파 구성되어 있지만 어디로 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죠 통치자 입장에서는 아, 자꾸 예레살렘에 가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를 배반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러고 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 길갈, 뭐 부엘세와 이런 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우상선비는 그런 장소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곳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산까지 들어가는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서 우리 PPT를 좀 보여 주시면 조금 더 낫겠는데요. 지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 뭐엘세바도 되어 있고 여리고 옆에 조그맣게 표시된 것이 이제 길갈이라고 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어, 그 어, 한글로 된걸 제가 찾지를 못해서 영어로 된걸 제가 찾았는데 메인 위에가 베델이고요. 그 옆, 옆에가 어, 그사해옆 위에가 이제 길갈이라고 하고 길갈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장소를 세 군데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길갈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부엘에서만은 밑에 있는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는 것이니까. 글로 가면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 베데은 빛, 어, 어, 그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배들은 반드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즉, 멸망할 걸 얘기하는 우상숭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추리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10개명 가운데 나오는 2개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하고 동시에 섬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극심하게 다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한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죠. 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보이는 하나님보다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배신의 상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한 번씩 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배신만큼 아픈 일이 없어요. 어. 저는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어, 우상을 우상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의지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뭐 우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우상이라고 표현될 때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인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쾌락, 명예, 사랑 어떻게 보면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가득 차 있는 것그 생각. 그것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로잡히게 하고 멸망시키십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길을 찾는 다 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온전히 찾는 데 방해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와 또 하나는 삶에서 불의를 제거해야 된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래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불의는 바로 의지가 의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 즉 성경에서 불의라고 표현될 때는 바로 죄와 동일한 의미로 의롭지 못한 거 어, 불의라고 얘기를 하고 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의를 떠나고 하는데 불의가 어떤 것이냐 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불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 싫어함으로 어, 나오는 불의들 추악 로마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부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들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법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관계 때문에 이런 재판을 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병든 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있으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고 정의가 없어져 버린 그 사회, 그 사회 바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의 불리에서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소극적으로는 악을 끊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적인 그런 요소들,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호수고장 24절에서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여러분, 물은 흐르는 것이죠 틈이 있으면 흐르는 것이죠 공이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진 것이 물을 흐르면서 계속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때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리적인 그런 요소, 제약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고 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데 뭐 믿지 않는 자와큰 차이 없는 그런 어,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셔서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이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어, 게 우상을 버리고 하는 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 구슬하기 위해서 간악산에 올랐다 무당은 복통을 호소하는 내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머지하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며 나는 과부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동안 구슬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나였다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그만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때 노소식을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제게 좀 가르쳐주세요. 제 병도 낫고 남편의 고통,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지요? 교회에 갑시다. 이제 구타는 일은 그만두세요. 어찌 인간의 운명이 무당의 예언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겠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고 사랑이 충만했던그 여집사의 말을 듣고 나는 교회에 출석을 결심했다. 여집사를 따라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온 몸이 감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들어와 보는 예배당이 한없이 낯설었다. 그러나 벙어리처럼 더듬더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 재인을 받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제 구타는 데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틈틈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구역 예배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하나님께 나오면 무당에 의해서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과부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사고되는 인생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살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 여러분 들기를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